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1월 11일 금요일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불금인데요. 여러분들 시간이 그죠? 5시 반 어중간한 시간이라서 그런지 독수리 오영재와 함께 방송하게 됐네요.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자, 먼저 큰 그림부터, 시장 그림부터 보자면 닥터K가 방송 재개를 이날부터 하겠다 그랬는데 이날 빵꾸 내고 그죠? 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만 그 이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20일부터 현금 100%를 하고 난 다음 이 큰 은봉 다 두드려 맞는 건 피해내고 여기부터 이제 사 들어가자고 이야기할까요? 자, 먼저 닥터K가 주식 투자 5개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수해서 사고, 그러니까 지지해서 매수하고 저항해서 매도하고 수익은 잘 끊어내고 손절은 미련 없이, 그리고 가장 우선이 뭐라고 그랬죠? 시장 판단과 수급이 가장 우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장 판단, 이중바닥 형성하면서 저점 만들고 올라갈 거라는 판단 틀리지 않았고요. 수급, 외국인 매수세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 또 정확하게 적중했다. 닥터K는 희열을 느낀다. 짜릿함을 느낀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플러스 0.60% 상승 마감, 코스닥 0.44% 상승 마감. 자, 여기서 저항권인데 21일 장대 양봉으로 뚫고 난 이후에 60일을 그냥 스무스하게 도치로 이렇게 저항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추석 채권과 함께 좋다 생각하면 1번 눌러 예이야, 아니다 생각하면 2번 1번이죠 그죠? 저항권인데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약간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돌파했다고 보여지고 지금 저항에서 크게 안 밀리고 있습니다. 양호한 겁니다. 약간 우측으로 상승하고 있죠. 양호입니다. 자, 그 와중에 수급이 외국인이 자꾸 매수세 들어온다. 나쁘지 않다. 전일도 말씀드렸고 빅살이 전일도 말씀드렸고 그죠? 외국인이 사 들어온 거 나쁘지 않다. 그리고 기간 외국인이 같이 사 들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월요일날 만약에 장대 양봉 시연할 때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다면 이것 뚫고 올라갈 것이다. 그죠? 그렇게 비관적인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미중 협상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스티븐 무누신. 이름도 어려워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자, 이달 내에 유허 중국 부총리가 방미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제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제롬 파월 FED 연준, 그죠? 연준 의장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금리 인상 안 한다. 상황 봐가면서 할 건데 이런 뉘앙스를 띄니까 금리 인상 추가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지금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전년도에 말에 미국과 디커플링 됐다면 이제 새해 되면서 커플링 된다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움직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황 한번 마무리 됐을 거니까 한번 보자면 중국도 올라탔지 않습니까? 그죠? 0.74% 상승하면서 20일 올라타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 시도 나올 가능성 좀 더 높아 보이고요. 니케이도 플러스 0.97. 자, 20일 저항권이나 그죠? 뭐 적당하니 움직이면 별 무리 없다. 자, 독일 이거 오늘 맞습니까? 오늘 아니죠. 아이고, 그죠? 자, 독일은 핸드폰으로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좀 봐야 돼요. 자, 독일이 강보합입니다. 영국은 0.43% 상승, 독일은 0.08, 프랑스는 0.16 하락이니까 그냥 약보합, 강보합, 강보합 이 정도 유지하고 있고, 자, 독일은 20일 돌파 이후에 조금 현재까지는 그죠? 특별한 조짐 없습니다. 여기 위에서 약간 그냥 도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키움 증권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것 좀 실시간으로 보여주면 안 되느냐? 적어도 20분 딜레이 정도로 보여주면 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한번 이야기 물어보죠. 그죠? 자, 미국 시장은 전일
플러스 0.51% 추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도 0.42, 그죠? 반도체 지수도 0.97, 60일도 뛰어넘는 모습이고, 자, 이탈됐던 전저점 구간 강한 돌파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50% 하락폭이 50% 이상 돌파했고요. 이제 전저점 돌파하고 618까지 강하게 가면 이제 60일선에 저항받을 텐데, 오늘도 한 번 더 추가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또 같이 월요일날 재상승할 수 있는 힘 비축된다 보여지겠고, 자, 현재 나스닥 선물 그냥 강보합입니다. 플러스 0.03% 상승, 나스닥 플러스 마이너스 0.06. 자, 스트레이트로 좀 올라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한 0.5 뭐 1% 미만으로 적당히 밀리는 거는 크게 시장에 큰 데미지 입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좋은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반등 좀 시키고자 제롬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 늦추겠다는 뉘앙스도 막 했는데 시장이 꼬꾸라질 이유가 별로 없어요 현재는. 자, 일단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선물을 오늘 개인이 좀 많이 샀네요, 그죠? 선물 그동안 외국인이 매수세 이전에 좀 잡아놨던 것 꾸준히 매도하다가 오늘은 뭐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여기 그냥 좀 숨 고르겠다 이 의지거든요. 외국인이 선물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선물 보시면 쭉 뺐다가 들어올렸다 다시 보합권까지 갔다가 막판에 900경 마이너스거든요. 흔들어 제꼈다. 흔들어 흔들어 주세요. 무슨 뜬금없는 멘트인지 몰라도 무슨 노래를 생각했는데 정확한 멜로디가 생각이 안 났어요. 흔들었어요 그냥 아래 위로. 그죠? 흔들면 따블 줍니까? 아유, 요새 힘든 거 많은데 왜 이렇게 자꾸 헛웃음이 나온 거 모르겠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종 딸랑딸랑 한번 칠게요. 아, 종 요새 한 번도 친 적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힘들어도 웃는 게 낫겠죠? 그럼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모두 조금 힘들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거 있더라도 웃으면서 이겨내요. 같이 아시겠죠? 반드시 우린 잘 된다, 할 수 있다. 자, 박수 다 치면서 화이팅 할 수 있다, 그죠? 화이팅을 해야 됩니다. 저부터 화이팅 하겠습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는 좀 멋있는 이름 좋아합니다. 똘벤저스 이런거 말고 팀K라고 저는 제가 강제적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팀K. 자, 인원들 한 서너명이 추측이 돼서 닥터K가 요즘 방송과 채팅방에서 조금 뜸한 그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조금이라도 서로 도움 되려고 하고 있고, 서로 의견 존중하면서, 의지하는 거 말고 존중하면서 투자에 도움 서로 주려고 하는 모습들 보기 좋고요. 자, 끈끈함 느껴집니다. 자,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조금씩 짚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원포인트 레슨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상위에 있는 종목들 크게 나쁜 거 없어요. 한화케미컬 어저께 뭐라 했습니까? 이 아침에 보고 사라 그랬어요. 샀으면 그냥 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닥터K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매직입니다. 매직. 사 이러면 올라가는 매직. 적어도 사 해놓고 바로 꼬꾸라지는 거 잘 없어요. 고를 가능성이 있는 거는 살짝 들어가 보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처럼? SK텔레콤처럼. 요런 거는 좀 부담되기 때문에 살짝 입질, 살짝 입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사! 이러면 갑니다. 그냥. 그죠? 현대차. 그죠? 그죠? 뭐 현대건설, 오리온. 그죠? 오리온 등락 막 심해요. 그죠? 사 하면 가는 매직이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드리고,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가 이제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다. 이것은 양호하다. 그죠? 그러나 닥터K는 아직도 별 관심이 없다. 전기전자 낙폭과대에 따른 그냥 반발 매수세 정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계 쪽 들어오고는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가도 여기 위에 저항입니다. 저항.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릴 거예요. 아직까지. 자, 여기 보면 20일 돌파 기법을 쓸 수 있어요. 닥터K는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방송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기법은 한 7번, 8번밖에 안 돼요. 순번에 1, 2, 3, 4 중에. 왜? 20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여기 깨지면, 20일 깨지면 던지는 기법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또 눌려주면 20일 인근에서 깨지면 던지겠다는 각오 있으면 살짝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죠? 여기 60일권까지. 그러나 크게 뭐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참고로만 하십시오. 자, 하이닉스도 급등 이후에 어저께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따라 들어간 사람 있죠? 올라가기 힘들다 이야기했는데 일단 수돕했어요. 탁안 빠지고 수돕만 한게 다행이에요. 아래 윗꼬리.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런 거 꼽혔으면, 야, 보셨습니까? 밑을 세게 꼽혔어요. 안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도치 전도니까. 죄송합니다. 자, 밀리고는 있는데 양호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도 따라가지 마세요. 자, 전기전자 너무 낙폭 심하니까 좀 붙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반등시켜 주는 것 같아요. 자, LG전자도 아직 멀었고요. SDI는 관심 있습니다. SDI 이제 눌려주면 그전에도 관심 있다 그랬고요. 22만건 눌려주면 신규 매수도 가능해요. 붕 치고 간다? 사실 오늘도 양양아 너는 할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딱 여기서 잡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잡았지? 그지? 왜? 이평선 올라타면 여기 깨지면 던진다 생각하면 들어가면 된다니까? 겁나고 못 들어가거든. 그걸 더 해낼 줄 알아야 된다. 올라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손 빨아야 돼, 손 빨아야 돼. 그렇다면, 자, 못 따라갔으니까 눌려주면 22만 한 7천원권까지 정도 적당하니, 아까처럼 도치 이런 비슷한 거 적당하니 눌려주면, 그 다음날 돌파 시도 나올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적당한 권에서. 너무 꼭대기는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손절 짧게 하는 건 좋은데,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홀딩 가능한 구간에서 너무 짧게 끊어내면 안 된다. 수익이 짧아진다.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너무 잦은 매매 되니까 곤란하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깨지는 자리. 깨지면 안 되는 자리.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는 자리에서 던지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삼성전기는 별로고요. LG 디스플레이. 약간 관심 있어요, 이제. 쌍꺼리 막 들어오거든요. 돌파했거든요. 약간 관심 있어요. 이거 몽이 날다님이 그죠? 관심 있어 하는 종목이잖아. 그죠? 사고 팔고 한것 같은데 저도 이제 관심 조금 있어요. 그전엔 관심 없다 그랬을 겁니다. 이제 관심 있다 이야기합니다. 왜? 돌파했잖아요. 하나 빼고 다 돌파했어요. 그죠? 어저께 이것도 언급한 것 같은데 그죠? 240일 하나 빼고 다 밑에 있으면 여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밑으로 쳐지면 손절해 버리든지 20일까지 정도 지지하는 거 버텨보든지 어저께 들어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빠르게 돌려봅니다. 현대차 양호, 기아차 뭐 양호, 현대모비스 양호, 현대중공업 조선주가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여기서 주도주 역할을 하려면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아무래도 시장도 완벽하게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뭐, 저항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여기 있는 애들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 지금 여기 있는 애들, 통신, 조선,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애들 살짝 붙들어 놓고 지금 전기전자 낙폭 강한 걸좀 들어주고 있어요. 전기전자도 들어줘야 되겠고, 조선 통신도 같이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된다? 이게 너무 강하게 올라가야 돼.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숨 골라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도 어저께였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저는 이거는 말하기 진짜 힘든데 하여튼 간에 밑으로 많이 처지기보다는 당분간에 시황은 밑으로 많이 세게 처지기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더 있어 보인다고 저는 점칠게요. 조심스럽게. 그죠? 원래 그 지수의 향방을 쉽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변곡 구간이거든요. 그전에는 던져 하는 거는 자신이 있으니까 빠지고 확실하니까 90% 정도 던져 그랬고, 여기 사하는 것도 자신이 80, 90%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올라가도 누가 뭘할 사람이 없고, 내려가도 뭘할 사람이 없는 도치, 변곡점 구간이라서 그래요. 제가 말을 조심스럽게 한다잖아요. 자신감 없이 꼬랑지 딱 맞추면서. 그죠? 이렇게 솔직한 남자입니다. 무조건 안 질러요. 자신 없으면 자신 없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자신 없으면서 자신 있다고 굴안 친다고요. 자, 잠깐 댓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자, 출석 체크 3번 눌러. 예이야. 그래, 그것도 괜찮아. 양양아, 하나 조지기도 괜찮아. 딴거 여러 개 보면, 그지? 정신 좀 분산될 수 있거든. 근데, 야, 세개 정도 조질 수 있어. 못 조지냐? 양양아, 약한 모습 보일래? 세개못 조져? 세개 중에 1등은 니가 딱 생각해놓고, 나머지 옆에 창 펴놓으면 되잖아. 탭에 두개 펴놓든지. 핸드폰에는 니딱 주력 종목 펴놓든지 하면서 컴퓨터 있잖아. 집에 컴퓨터 있지? 컴퓨터 켜놓고 해. 컴퓨터로 해, 컴퓨터. 집이면. 이제 학원도 아니잖아. 컴퓨터 딱 켜놓고 하라니까? 그리고 잽싸게 돌리면서 관심 종목들 쫙쫙 돌려가면서 해야 돼. 아침 방송하는 거한 번씩 봤지? 한 번씩이 아니라 봤잖아. 그렇게 해야 돼, 아침에. 내가 없어도. 하나 케미칼. 그래. 너는 분봉 매매 많이 봤잖아. 조금 고점 부위에서 따라가가지고, 저맨 오브 맨 있잖아. 그 사람처럼 적당히 먹고 끊고 나오고 하는 것도 별로 나쁘지 않아, 너는. 너는 그거 약간 연습돼 있잖아. 지금 조금, 니가 그, 감각이 조금 잃었어. 그, 학원 마치고, 이제 실컷 놀고, 어? 이제 학원 끝났다. 탱자탱자 이렇게 하면서. 어? 너무 스트릿 용어인가? 그러면서 너 이제 감각이 다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응? 동급, 중급 될라 하다가, 어? 동급, 최고 지금 안 돼. 공부해, 열심히. 자, 인신님도 반갑고요. 조나님도 반갑습니다. 기초이님도 반가워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좀, 단기 고점 부위에서 좀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제, 만풍 놓기에는 조금 추세가 상승 추세에서 횡보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처지면 안 좋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추세가 이렇게 쭉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지고,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쳐지면 안 좋다고요. 이런 거 패스하고, 이렇게 쭉 가야 좋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 없이. 무슨 말인지 알지? 양양이 알겠냐? 다른 분들 아시겠죠? 여기 없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쭉쭉 잘 갔어야 되는데, 한번툭 치고 내려오면, 여기는, 한번 정도 용인해. 왜? 완전 주도주기 때문에. 갔는데 또한번툭 쳤잖아. 그러면, 아이고, 요, 신기하네. 여기 또, 추세선 딱 꼽는데, 여기서 또 내려오네? 닥터케이가 분명히, 이건 목표치 전고점이라 했을 겁니다. 이거 뚫고 올라간다. 그런 적 없었을 거예요, 살 때. 전고점 있는 거 아니까 처지지 않습니까? 샀다가 잽싸게 끊어 먹었으면 분명히 수익 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상승 달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그런 생각 들던가요? 야,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 같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 자꾸 이 추세를 한번퉁 깼을 때는 그나마 아직까지 잘 견조하게 갔는데 한번더퉁 깨니까 이제 조금 힘이 없어지고 이제 여기 못 지키고 13만원 퉁 깨고 내려가면 이제 별로 이야기 하는 횟수 많이 줄어들 겁니다. 여기를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현대중공. 여기 사수 못하면 푹 처지면 이제부터 응급 안할 가능성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걸 자꾸 세부 기술들을 자꾸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팁으로 삼아 놓으십시오. 요것도 스크린 합니다. 프린트 스크린. 야, 근데 세율이는 아까 뭐 잠깐 보인 듯 하더만 이 시간에 세율이는 항상 뭐 바쁜 시간인가? 앞에서 꼬르륵거립니다.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겁니다. 개 먹으러 갈 거예요, 개.
자. 이렇게 완전 상승 추세 돌려낸 지점은 여기 인근인데, 그죠?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쭉 꺼보면, 그죠? 여기 추세가 상당히 중요했다고요. 닥터K가 강하게 접근하자 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 이제 인근부터겠지만, 이렇게 추세를 쭉 유지해야 된, 한번퉁깬 거는 여기 기준으로 상승 추세 훼손될 듯 했으나 금방 들어 올렸으니까, 아, 강한 상승 추세 유지하고 싶어 하는구나. 한번 확인. 그죠? 그러니까 매매 신나게 많이 했었어요. 한번더툭 깨지니까, 아, 이건 이제 추세가 좀 흔들리네. 이제 약세 전환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네.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제 넥 라인이에요. 일종의. 그죠? 60일 이런 인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인근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다.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전고점 인근이기도 하고, 추세선 저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깨지면 이제 추세 완전 약화된다. 그렇게 이제 메모해서 또 여러분들 프린트 스크린 할수 있도록 할게요. 하락 추세 전환 후 제법 강한 상승. 그러나 자꾸 추세 이탈 나오면 3회 정도 이후에는 결국 무너진다. 이거 팁이에요. 팁 이런 거 다. 한두 번은 버텨줘요. 강한 추세였기 때문에. 한 번, 두번 깼잖아? 한번더 깨면 거의 끝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닥터케이 그 이야기 했습니다. 야, 이 조선주가 이제 좀, 강한 추세에서 조금 무너질라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긴 저항권이고, 그죠? 여기 넥 라인이고, 여기 중요 라인이에요, 중요 라인. 그죠?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중요 지지라인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주도주로 가려면.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뭐 많은 이야기 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그냥 오늘 원포인트 레슨 받는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 닥터K 방송 이용법. 닥터K가 괜찮아 보인다는 종목 가능하면 3, 4개로 뿌려 놓으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 가는 게 좋고, 왜냐하면 닥터K 확률이 80% 넘어가거든요. 5개 하면 4개는 올라가요. 그러면 1개는 적당히 빠지면 4개에서 다 플러스권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누적으로 플러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에 몰빵하지 말고요. 하나는 방송 중에 오늘 하나라도, 나중에 말고 하나만이라도 집중해서 하나 딱팁 가져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하나 정도는 제가 팁이 될 만한 내용들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원래 공부 잘하는 분들은 나중에 공부하려 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추세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프린트 스크린 하십시오. 저도 합니다. 자, 다음에 강연회 할때 여러분들 깔끔한 재본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족보집처럼 책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죠? 자, 어느 누구한테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강의로. 살아있는 강의. 핵심 엑기스만 알려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 PBR, PER, 그리고 뭐, 재무제표, 물론 알아야 되는데, 그거 뭐, 매매하는데, 뭐 무슨 큰 비중에 도움이 됩니까? 물론 제가,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은 또 저하고 의견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족보집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추세가 무너진다? 이렇게.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알려드리는 게 좋지. 오늘 하나 딱 배웠지 않습니까? 그럼 됐죠. 뭐 여러 개할 필요 없어요. 자, 이거 조선주가 자꾸 못 올라가고 여기 자꾸 처지려고 그래요. 창이도 반갑고 병이도 반갑고 태호님도 반갑고요. 예, 양양이 그 눈치챘단 말이야? 힘다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나는 힘다된것 같아. 아직 힘 있는 것 같아. 그것까지 맞추면 내가 인정해 줄게. 이제 조선주가 약간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배터리 방전되고 있습니다. 그죠? 기름이 다 떨어지 갈라나. 왜 그럽니까? 그죠? 조선주가 자꾸 꺾이고, 이거 한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금 네 종목 정도 이상 이런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잖아. 그래서 업종을 판단하기 위해서 서너 개 이렇게 넣어 둔 겁니다. 무슨 이해되시죠? 뭐 하나 강력하게 가는 게잘 없어 보여, 이전보다. 근데 조선주보단 건설주는 괜찮을 거다 했습니다. 빠집니까? 안 빠져. 여기서 사라 그랬어. 안 빠져. 건설주 들고 있어야 돼요. 외국인 또 샀네. 현대건설 안 들고 있으면 안 돼요. 들고 있어야 돼.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꾸려가지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손실 나게 한적 없어요. 한 종목, 두 종, 한두 종목씩 중간중간에 손절은 있었어도 전체 포트폴리오가 안 망가진다고요. GS건설 하라 그랬습니까? No. 현대건설이 낫다 했습니다. 왜? 이평선 다 돌파했네. 이게 더 좋다고요. 결국은 더 가죠. 이거보다 이건 밑으로 처지는데 이건 왜 위로 올라갈까? 이평선 밑에 다 지지권이네. 가다가 밀리는 거 당연해. 왜 단기 고점 부분이니까 쳐줘도 밑에 지지권이 있으니까 자꾸 밑에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꾸 여기 중간에 이렇게 우중간하게 위에 저항 있는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올라탄 거 하라고 한게 이것도 있고 오리온도 그랬다고요. 올라갔다가 올라가잖아. 어쨌든 사자마자 박살 잘안 난다고. 빠진도 되는데 대번 돌아올리지 않습니까? 왜? 무슨 차이다? 양양 무슨 차이? 밑에 이평선 다 깔아놔니까 여기 있는 게 저항이 아니라 지지 역할 한다고, 지지 역할. Understand? 밑에 자꾸 꼬라박고 있는 거 하지 말라고. 한미약품. 위에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까? 이평선이. 위에 연락에 올라가도 자꾸 이 저항인데 관심만 있게 해라는데 이런 데 가서 자꾸 꼬라박았잖아.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좋은 거, 뭐였나? 대용제야. 밑에 딱 받치는 거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이런 것만 꼬라라니까? 경상도네, 완전. 이런 것만 돌려보면서 노리고 있으라니까요. 여기 딱 제가 뭐랬습니까? 이거 관심 있게 봐라고. 날라가잖아. 이틀 만에 6%, 7% 날라갔어. 이틀 처음부터 하면 한8% 넘게 날라갔어요. 그러면 차포 떼고 한 5, 6% 먹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윗꼬리 막 연락이 달고, 이평선, 윗꼬리 달고, 그죠? 볼린저 밴드 삐져나오면 뭐? 미리 예측 매도 할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기법들 다 가르쳐 줬어요. 그죠? 팁으로. 한 포인트 이런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셀트리온을 이야기나 합니까? 왜 이야기를 안 하죠? 위에 이 전부 다 저항에다가 이평선 위에 딱 누르고 있는데 뭐잘 갑니까? 잘 갔어요?
못 가잖아. 그죠? 이거보다 같이 관심 있고 사자 했던 현대건설 두 칸에 이거 두 개 같은 업종은 아니지만 두 개 비교했으면 사라인 건 올라가고 사지 말라는 건 못 올라가고 그죠? 가기 힘들다는 건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제가 드리는 의견 여러분들 검증해 보시고 한번 잘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죠? 제약 바이오 중에 간다 있는 거 갈 것 같다 있는 거는 날라댕기고 사지 말라는 건 안 못 올라가고 알아서 판단해 보십시오. 앞전 방송에 다 있어요. 종근당도 어디 나쁘니까 당장 던지라 했습니까? 적당히 관심 있게 가지고 10일만에 가진 분 밑으로 크게 처지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올라가네. 많이는 못 가도 여기 밀리는 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밀리고 이평선 20일만 안 깨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기영님 반갑습니다. 수영하러 가야 되잖아 좀 있으면. 그죠? 저도 대게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합니다. 아유 참 아이고 그죠? 대림산업 랠리 딱 하고 난 다음에 그죠? 눌림목 있는데 그냥 건설주는 이것저것 안 건드리고 현대건설만 관심있게 가지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거 돌파하고 나면 관심 가질게요. 뭐처럼? NC소프트처럼 이거 끝났으니까 던지라 그랬습니까? 적당히 끊어내고 여기 밑에 적당히 사놓고 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빵 뚫을 수도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래 다 던지지 마라 그랬잖아 분명히. 왜? 이런 상황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잽싸게 따라갈 줄 알면 되는데 하면서 못 따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추세 깨지는 60일 이런 거 깨지기 전까지는 다 던지면 안 된다고요. 병이야 알아들었냐? 자꾸 파다닥 파다닥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고.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냉정하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들고 가. 레이첼 정도의 흐름으로 들고 가라니까. 양양에는 레이첼보다 조금 더 빠른 흐름 정도로. 그게 딱 등급이 그렇게 나눠져야 된다니까. 파다닥 파다닥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게 팽팽팽 돌아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 아직 그 정도 안 돼.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자꾸 올라갈 수 있는 거 자꾸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여기서 샀잖아. 그럼 들고 가면 여기서 절반 팔아먹고 다시 사놓고 들고 가면 된다니까. 60이라고 여기 안 깨면 그러면 자꾸 엄한 데 가가지고 손절 안 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거 잡아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자꾸 파다닥거리니까 더 힘들잖아. 알겠지? 그게 원포인트 레슨이야 다. 정원시아님도 오셨고 내 방전 많이 됐다가 저번주에 엄청 방전 됐다가 거의 방전 99점 몇 프로 방전 됐다가 겨우 돌아왔다 겨우 진짜로 불에 들어가기 전까지 듣는다. 아이고 자 경제적 자유님도 오셨고 레이첼이가 지금 잘하고 있어. 딱 내가 제시하는 의견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도 물론 본인들이 딴 거 해도 돼요. 근데 아니 본인들이 더 잘한다 생각하면 이 까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은 좀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이게 뽑은 종목이 본인이 뽑은 것보다 둔하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되는데 결코 둔하지가 않을 겁니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하락장에서도 빨간불 막 켭니다. 위에 그죠?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위주로 좀 해봐라니까. 병이는 여기 있는 거 위주로 하긴 해. 근데 너무 자꾸 바다닥 그리면서 요거 샀다 저거 샀다 한다고 셀트리온도 사라고 여기도 하지도 않는데 자꾸 들어가고 찔끔 먹어가지고 얼마 먹겠다고 찔끔 들어가냐. 여기 위에 저항 다 보이는데 밑으로 처지면 잘못하면 박살나는데 셀트리온 별로예요. 저는 언제 괜찮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요? 적어도 23만 여기 강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이야기 별로 안 할 겁니다. 하락추세예요. 하락추세. 이거 죽인다 하는 사람 데리고 오보세요. 이거 죽인다는 사람 데리고 오버라니까? 별로야, 별로. 이거 두 개 딱 펴놓고 어떤 게 더 좋냐 했을 때, 현대건설과 그냥 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죠? 현대건설하고 셀트리온 내지는 현대건설이나 NC소프트하고 셀트리온하고 비교했을 때, 셀트리온이 NC소프트가 100배 더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NC소프트가 100배 더 좋다고. 물론, 여기 인근까지 정도의 목표치 나오지만, 위로 열렸어요. 장대 양봉이에요. 기관 외국인 관심 있어요. 셀트리온 별로예요. 이거 쇼 커버링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저점 매수도 안 해요.
저점 매수 기간이 이런 거 저점 매수 잘 안 할 겁니다. 왜? 추세가 하락 추세 박박히고 있는데 무조건 시총 상위고 업종 대표주라고 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 삼성전자 왜 파는데? 우리나라의 1위고 우리나라의 시총 1위고 그죠? 업종 대표주인데 왜 팝니까? 주구장창 팔아요? 인제스를 돌려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우량한 종목이고 업종 대표주라 해서 무조건 기관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추세가 돌려내고 이제 들어가도 될 만하다 싶을 때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때가 언제다? 23만 넘어가야 돼. 일단은 단기적으로 더 길게는 25만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위에 첩첩 상중으로 저항권이 여기 눈에 다 보이십니까? 이 전부 저항입니다. 틀렸어요? 더 길게 하면 어디까지? 여기 전부 저항이에요. 전부 저항. 근데 뭐가 좋다고 사겠습니까? 그죠? 여기 만약에 깼다면 절단 나요. 여기 깨졌다면 절단 납니다. 근데 산다고요? 전형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전형적인 하락 추세. 왜 핏대 올리냐면요. 아니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한 종목에 결혼을 해가지고 절대 안 던지고 그런 행태는 하지 마시라.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핏대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상향 추세 아니에요. 우하락입니다. 우하락. 전형적인 우하락입니다. 삼각 수렴에 가까워요. 그죠? 고점은 자꾸 내려오고 저점은 그죠? 지키고 있는 삼각 수렴에 가까워요. 그죠?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 깨지면 야 입에 침이 다 고인다.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밑에 쳐져요. 큰일 나요. 20만원에서 25만원이니까 5만원 빠질 갭이 보입니다. 15만원까지 15만원이면 한번 볼까요? 여기 저점권 그죠? 여기 15만 6천원까지 보인다니까요. 깨지면 목표치 여기만큼 여기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돼요. 맘 푹 놓고 있을 때 아닙니다. 손가락 꼽아보던가. 셀트리온 강성추주 여러분들 손가락 꼽아보던가. 제가 31만원에 던지나 했을 때만 던졌어도 여러분들 그죠? 이 고통을 안 맛봤을 거고 그 다음부터 살아난 적이 딱 두 번 있습니다. 언제? 아, 세 번은 되겠네. 여기 딱 살아 해가지고요 대번 8% 먹고요 그 다음 던져. 그 다음 여기 사자마자 8% 그죠? 그리고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한두 번 찔끔 먹고 하다가 1.3% 깨지고 끝. 그 다음부터 살아난 적 한도 없습니다. 그죠? 아니 신나게 여기서 여기까지 다 피해내고 30% 다 피해내고 며칠 안에 16% 먹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들고 있는다고요. 아직도 손실입니다. 30% 까지고. 그죠? 여기서 안 던지고 아직도 들고 있으면 아직도 손실이라니까요. 30%.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한번 받아들인 게 낫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막 짬뽕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돼서 그런 겁니다. 댓글 잠깐 읽어보자면요. 하나 케미칼 21,000원에 매수했다. 아, 너무 높게 샀는데. 너무 높게 샀어요. 여기서 사야 돼. 여기서 2만 500원. 시작하자마자 샀어야지. 시작하자마자 보라 그랬잖아. 무조건 봐라 그랬잖아. 위쪽에 딱 올려놓고 하나 케미칼 말하는 거 맞죠? 여기서 사야 돼요. 2만 1000원이면 조금 높은데 고생한다고. 잘못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약간 추격이에요. 약간 추격. 그러면 일부 샀을 테니까 약간 눌려줄 때 이평선 20일 지지권에 오면 추가하세요. 추가. 그죠? 여기 인근 오면 2만 500원과 2만원 정도 건까지 살짝 눌려준다면 던지지 말고 홀딩 하다가 도치나 이런 거 넣어다가 싹 들어올린 거 보이면 딱 추가 매수.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두세 개만 집중하면 돼. 다섯 개 완전 다 하라는 건 아니고 두세 개 하면 돼. 그러면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 80%에서 60% 70% 때 떨어질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나는 잘 이야기해줬는데 본인이 떨어지는 거에 딱 집으면 재수없게 두 개를 떨어지는 거에 많이 싣고 이러면 확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하죠. 근데 지금 잘 해내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면 돼요. 자, 이 돌파해내고 장대 양봉이고 거래량 섰어요. 외국인 기관이 자꾸 산다 그랬어요. 관심 있다고 상단에 올려놨어요. 그죠? 가지고 있는 거 제외하고 상단에 가져놨습니다. 가잖아. 그죠?
괜찮다고 보러 간건다 가요. 그죠? 갑니다. 잘 뽑아야 돼, 그래. 잘 뽑아야 돼. 세율이 왔네. 세율아, 왜 자꾸 늦는데? 지각 자꾸 할래? 바쁘냐, 이 시간대? 세율이 보고 싶었다. 응? 그치? 아이, 참. 잠깐만, 시계가 왜 자꾸 지 마음대로 도망갑니까? 어우, 야, 나 이 사진 괜히 마음에 들던데, 양양아. 넌 별로 마음에 안 드냐? 아, 뭔가 집중하고 있는 열정적인 남자의 모습이 보여서 난 좋던데. 주름살이 있고 조금 헤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조금, 아, 산으로 자꾸 갑니다. 그죠? 그래도 할 이야기 다 하고 있어요. 자, 건설주가 현대건설 괜찮다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삼성 엔지니어링 올라타고 난 다음에, 아, 이야기, 관심 가져도 가져야 된다 이야기가 하면서 NC소프트와 셀트리온 이런 거 연계되면서 갑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저번처럼 관심 있게 딱 보다가 이거 돌파하는 양봉 나오잖아. 쫓아가야 돼, 이거는. 그죠? 이건 쫓아가면 돼요. 뭐처럼? 이런 것처럼 딱 올라타는 거 보이면 쫓아가야 돼. 다시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이거 적어도 밑으로 확 깨기보다는 여기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 약간 위로 올립니다. 어디 갔냐?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 있죠. 약간 위로 올립니다. 여기 정도. 일단 관심 가지세요. 처지면 들어가지 마세요. 올라타는 거딱 확인하고 가세요. 너무 위에 났나? 요 정도. 잘 보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침에 잽싸게 어떻게? 아침에 딱 이렇게 분봉하고 이렇게 딱 크로스 시켜놓고 이렇게 딱 중복시켜 놓고 장딱 시작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된다고 이렇게 돌려보면서 추세 유지 홀딩 야 대박 오르네 사 자기 스스로 야 역시 쉽겠네 손절 손절 야 이것도 비리비리 던져 물론 그 이전 던졌고 야 오리온 여기 반도시도 나오네 여기 올라타면 관심 이렇게 가져봐야지 이런 거는 좀더 확인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야 적당히 챙겨 먹었고 야 전일 장대 음봉이었는데 다시 들어올리네 가만 보니까 농심하고 이런 것도 보니까 괜찮아 보이네 이거 다시 관심 가진다 적당히 올라타면 살 거야 이러면서 미리 시나리오 작성해 놓은 거 돌려보면서 그죠 바로바로 반응해야 돼요 대형제약 여기서 잘 던져 먹었네 절반 이상 아 여기 자 단기 급등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네 일단 오늘 초기에 여기 무너지면 던져야 되겠다 하고 다 던져버려요 이런 거는 그죠 그리고 여기 자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18만 7천원 오면 여기서 음봉으로 세게 말고 딱 밀리다가 양봉으로 싹 그러니까 개발하기 이후에 양봉 시연하든지 아래꼬리 막 타는 조짐 보이면 사세요 18만 7천원 18만 6천원 올려놓습니다 요거 사야 돼 SK텔레콤 맛이 가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와 이제 손절 라인 충분히 왔습니다 이거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말씀드린 거예요 야, 통신주 조금 거시기예요 이제 통신주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판단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다 무너지고 하지 말고 통신주가 하락장에서 힘을 좀 냈다면 다른 쪽으로 지금 전기전자에 이제 바닥을 치려는 징후가 보이고 건설주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싹싹싹 매기가 넘어가고 아 농심 오뚜기 오리온을 비롯해서 음식료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유가 반등 때문에 그죠 그쪽으로 살짝 매기 돌아서려는 조짐 보입니다 그런 거 빨리빨리 체크해놔야 돼요 이렇게 잽싸게 돌려보면서 사든지 아니면 팔든지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제2의 2야 뭐못 던지가 윽 던질 것 했는데요 뭐 빨리빨리 대응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절대 안 돼요 적어도 5년 적어도 5년 이상 미친 듯이 해야 겨우 잘될 거예요 1, 2년 안에 좀돈 벌었다고 자만심 딱 가지고 공부 안 하죠 박살 납니다 박살 나 대웅제약 대웅제약 언제 샀는데요? 얼마에 샀는데요? 던지지 마. 여기 깨지면 벌은 거잘 챙겨냈으면 몰라도 손절 라인 아직 아닙니다. 밑으로 오늘 얼마에 샀는데요? 오늘도 아직은 타이밍 아니지. 왜 음봉을 막 쳐주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이 아직까지 안 좋다는 거예요.
요거 잘 찾당할 것 같아요. 엉엉 떨어지겠는데. 오늘 얼마?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눌리면 밀리면 여기서 양봉 딱 쓸려는 조짐 여기 18만 7천 오면 딱 사넣어버려. 3만큼 정도 사넣어버려. 얼마 몇 프로 사는지 몰라도. 아, 일이 바빠가지고 됐어. 그러니까 일 바쁘니까 내일 월요일날 여기 딱 밀리면 18만 7천 정도에 대놓던지 아니면 상황 딱 보고 이 대놔도 상관없어요. 대놨는데 딱 봤는데 체결 될듯말듯말듯 하잖아. 그러면 대놓은 거 풀어버리고 사놓으세요. 1, 200원 아까워가지고 몇백원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손가락 빨지 말고요. 19만 2500원 19만 2500원 이거 사자마자 좀 빠지잖아. 빠지는 기세인데 그죠? 빠지는 기세잖아. 여기 지지권 아침에 아침 여기서 12만 5천원이면 그만 해요. 별로 잘했다고 말 못해요. 밑에 처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 둘, 셋, 넷, 4일 올랐어요. 이런 것도 할줄 알아야 돼. 다 가르쳐주잖아. 공부하라고요. 전부 다. 가르쳐주잖아요. 숨겨놓습니까? No! 하루 이틀 3, 4일 올랐잖아요. 하루 이틀 만에 날아간다고요? No라고 했잖아. 하루 이틀 더 밀리고 4일, 3, 4일째 되면 이거는 사면 좋아요. 네, 월요일날 밑으로 확 밀리면 사지 말고 화요일 날딱 올라갈라 폼 잡지. 그때 사. 산 것만큼.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아니, 너무 많이 처지면 팔지, 너무 많이 처지기 전까지는 던지지 마라니까요. 여기 적어도 너무 빨리 던지지 마라니까. 그러니까 18만 한 4천원 깨기 전까지는 던지지 마세요. 손절도 적당히 알아서 해야지. 너무 빨리빨리 손절하는 건 별로예요. 홀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홀딩. 매수 타이밍이 좀 별로였는데 하루 이틀 기다렸다가 여기는 지지할 겁니다. 아마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높아요. 18만 원대는 지지할 겁니다. 그러면 얼마 빠지는 겁니까? 12,000원이면 18만 원이면 좀 데미지 있기는 있는데 소량 들어갔다면 큰 데미지는 아니잖아. 그죠? 그럼 여기 밑으로 확확 쳐지기 시작하면 뭐 조금 줄여나가고 줄여나가는 건 나쁘지 않죠. 그리고 여기 확다 깨지면 다 던지는 거지. 찔끔 빠진다고 다 던져버리면 안 돼. 병이가 요새 그걸 잘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꾸 너무 조그만 시세에 자꾸 바다닥 바다닥 그래. 그러면 안 돼. 저거 참고하시고요. 바이오메드도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별 재미없잖아. 봐, 전에 샀던 사람 있었잖아요. 뭐 재미있습니까? 날라갑니까? 그냥 그만이라니까. 여기가 저항권 역할을 한다니까요. 먹을 거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조금 쳐져줘야 여기 구간 와야 그래도 좀 반등하면 먹을 거 나옵니다. 자, 이런 거 하나하나 세밀한 분석 내지는 세밀한 테크닉 여러분들 걸로 만드십시오. 무료로 드릴 때, 그죠? 죄송합니다. 닥터K 무료 최강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무료로 이렇게 자세히 풀어준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십시오. 좀 알려주세요. 제가 가가지고 방송 딱 그만하고 가가 배울게요. 아, 무료인데 가가 시간만 내고 배우면 되는데요. 그죠? 없을 겁니다. 무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양봉이라면요 시초가가 저가고요 고가가 종가로 끝났고요. 음봉이라면요 시초가보다 저가가 종가가 저가로 끝난 게 음봉입니다. 그리고 아래 윗꼬리 단 도찌가 있고요. 자, 양봉이 좋겠죠? 그죠? 음봉 나오면 별로예요. 끝. 그거보다 더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짜다리. 그죠? 돌파할 때 양봉 좋습니다. 뭐그 정도까지 해주면 다행이고, 그죠? 저항권에서 음봉 별로입니다. 매도 시그널이에요. 요로 해주면 아주 훌륭하지. 그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별의별 걸다 매치시켜주잖아요. 피보나치에다가, 그죠? 별의별 걸다 매치시켜줘요. 여기가 왜잘안 깨질 것 같은지 아세요? 피보나치 벌써 딱 보면 대충 나와요. 38이 딱 나오잖아. 오! 382 그리고 50%는 지지하면 양호하답니까? 별로랍니까? 양호하다. 3번 눌러 예의야. 아니야. 뭔? 니 뽕이다. 4번. 여기 인근 안에서 사 들어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어저께 여기 사 들어갔다니까 제가 별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손실은 안 봤지만 잘했다고 말 못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꼭대기예요. 비교죠.
자, 좋아요는 좀 눌렀습니까?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면 핸드폰 새로 보고 계시면 우측 중단에 있는 거 꼽혀 누르시고요. 그러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복귀하면 됩니다. 안 눌렀다면 눌러주세요. 실시. 하나라도, 하나를 알려드려도 왜 자꾸 23만 사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피본? 이게 저는 눈에 바로 들어온다고요. 안 해도. 맹세코 한번안 해봤습니다. 지금 해본 겁니다. 382 5% 50%까지 권역에다가 20일 지지 여기 다 올라오잖아. 2평선 3개가 뭉치는데 여기가 뭐가 겁이 나고 못 삽니까? 살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는 빠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최적의 매수 타이밍 이래가지고 하나 해드립니다.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절대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드린 게더 중요해요. 피보나치 조정대와 이평선 지지권의 결합. 이렇게 딱 하면 딱 맞아요. 제목도 잘 갖다 붙인다. 그러면 완전 끝내주잖아. 여러분들 아주 최강권 되는 거예요. 실전 교본 되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시간만 좀더 많고 지금 라이딩이를 제가 편집자 할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본인도 하겠다 했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지금 못 시키고 있어서 그렇지 책 만들 겁니다. 어느 책 못지않게 이것만 딱 봐도 그냥 다른 책은 기본이나 다른 거는 다른 책 보고 공부하시고 실전 매매에 딱 도움되는 거 100선 아니면 닥터케이가 지금 주식 기초 강의 180회까지 나가고 있으니까 한 200회 정도 되면 끊든지 그죠? 아니면 100선 해가지고 100회까지 그 이후로는 이제 컨비네이션 막 나오는 거니까 100선 해도 문제 없어요. 그래가지고 두 페이지당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페이지당 1 하면 그러면 200페이지짜리 나오죠. 그 뒤에다 앞뒤로 뭐더 추가할 거 있으면 하고 이러면 최강권이 되는 거거든요. 기초 강의 1회에 캔들 강의를 딱 펴놓고 책하고 볼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그걸 할 거예요. 그러면 완전 실전 교본이에요. 죽어 있는 교본 아니고요.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게 아니라 딱 보면 바로 알수 있는 거 만들어 드릴 겁니다. 책값은 비싸게 받을 거예요. 저는 뭐든 싸게 안할 겁니다. 안 하려면, 돈안 받으려면 공짜. 돈 받으면 다른 사람보다 처지게 안 받는다. 그게 제 신조예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일단 너무 비싸게는 안할 겁니다. 그죠? 돈또 오른 사람은 아니니까. 자, 세우라. 빨리 캡처해라. 이것이 매치가 되면 확률이 더 높다고요. 그죠? 이러한 분석 툴들이 매수의 시그널을 많이 보여줄수록 더 강한 매수 의지를 가지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닥터K가 관심이 아니라 제시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의 상황 등등등 기관 외국인 들어오나 이평선 우상향인가 지지권인가 이평선 지지권인지 아니면 고점 부위인지 피보나치 분석했을 때 어떤지 엘리어트 파동을 했을 때는 고점 부위인지 이러한 분석 툴들이 이거 툴을 영어로 써야 되겠다. 분석 기준들이 그죠? 이러한 분석 기준들이 매수의 시그널을 많이 보여줄수록 더 강한 매수 의지를 가지면 되겠다고요. 7개, 8개 기준들이 있는데, 예?
7개, 8개 기준이 있는데 한 개 띵 맞고 나머지 6개, 7개가 아 별론데 그렇게 하면 세게 싸면 된다 안 된다 세율 세게 싸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평선 다 돌려내고 거래량 평소보다 섰어요. 분명히 거래량 평소보다 섰습니다. 이것도 합니다. 이것도 해드립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서면서 떴어요. 이런 거 다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죠? 거래량도 증가. 그죠? 거래량도 증가. 야, 이거 뭐시 끝내주지, 진짜. 어? 이거 나중에 그냥 드라마 보고 그냥 빈둥빈둥 그러지 말고요. 이거 뽑아준 거, 이것만 눈에 미친 듯이 말하니까요. 다 알겠죠? 다 알아도 미친 듯이 손에 붙잡고 놓치지 말하니까요. 화장실에 딱 나눠든지 코팅해가지고 화장실 안전 10분 동안 이거 보라니까요. 딱딱딱딱 능겨보면서 아침에 7시나 돼가지고 8시 50분에 보지 말고요. 앉아서 딱 바라니까 계속 넘기면서 왜 자신만의 교본을 만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다 알죠? 다시 보세요. 아이고 이거 새롭네 느껴지는지 안 느껴지는지. 여러분들 주식 기초 강의 한 번 보고 땡입니까? 저 같으면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볼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면 볼수록 새로운 게 보일 겁니다. 자, 몇 번 보는 거 한번 볼게요. 레이첼이나 5번 볼 것 같다. 냥냥이 몇 번 보는지 내가 볼게. 한 번도 안 본 사람, 다 안 본 사람 있죠? 한번 다 봐보십시오. 시간 투자. 382. 피보나치 맞아요. 저 너무 지금 광분을 해가지고요. 지금 초집중입니다.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광분도 좀 하지만. 그죠? 제 스타일이에요. 끌어오르면 닥터게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노래도 초반에 한두 곡은 슬 몸 풀다가 서너 곡째부터 쫙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세우라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고음 막 질러내거든요. 그게 버릇이 돼 있어서 그래요. 피보나치입니다. 야, 마이 브로우 현우 야우. 마음에 들어. 야, 피보나치 공부했는 모양이지. 피보나치는 뭔가요? 피보나치는 그냥 분석. 피보나치 수학자예요, 수학자. 수학자가 황금률에 가깝게 이 우주 만물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황금률에 가깝게 패턴들이 있던데 주식으로 따지자면 상승할 때 38.2%, 상승폭에 38.2%, 그죠? 그것도 그럼 잘 모르시니까 그럼 이렇게 딱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요 상승폭에 38.2%, 50%, 61.8%까지 조정권력의 역할을 하는데 가장 작은 조정권인 38.2% 정도에서 조정받고 끝나면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강하게 돌파하면 새로운 상승 추세에 나올 가능성 높고 50%까지 정도는 용인할 만하다. 이중바닥 그리면서 갈 가능성 높다. 그런데 많이 빠지는 61.8%까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밑으로 처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손절 다든지 여기서는 슬슬 끊어오고 여기를 다 깨면 손절하는 건 나쁘지 않다. 이 종목인지 아까 다른 종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웅제약이었네. 그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피보나치 강의 있으니까 28인가 가면 있어요. 공부하시면 돼요. 반대로는 빠지는 폭에 조정 저항을 얼마나 잘 돌파하면 좋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를 좀 긴 흐름으로 보면 여기를 돌파해냈죠. 그러니까 100% 이상 반등해버렸으니까 좋은 겁니다. 바이로메드 좋은 거예요. 잡아야 돼요. 이것도 대웅제약이나 이런 것처럼 딱 고르고 있다가 여기 딱 오면 잡아야 돼요. 그렇죠. 자, 성우님도 공부 좀 더 하시고 공부 댓글 남기고 하시면 채팅방 초대합니다. 잠깐만, 현우님한테 내가 채팅방 들어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보내드렸죠? 이 방송 끝나면 바로 들어오세요. 우리 한 분 더 아이리스님도 계신데 들어오세요. 네, 브로. 재밌어. 현우 야우, 어디 사는데? 나는 말로 키렸으니까.
자,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거래량도 증가, 기관 외국인 수급도 서서히 증가했잖아, 여기부터. 그죠? 수급도 증가, 수급도 양호. 그러니까 지금 몇 개가 매치가 되는 겁니까? 그리고 좋다는 거 아닙니까? 수급도 증가, 여기부터. 그죠? 쫙 늘어가죠? 되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죠? 수급도 증가. 아유, 이렇게. 그죠? 몇 개 매치입니까? 수급 증가, 거래량 증가, 이평선 다 돌파할 때 강하게 했어, 세 개. 그 다음에 지지권력 오면 각도가 가팔라, 더 좋아. 여기 버려졌으니까 아직은 안 해. 눌려주면 접근 가능한 권역이 이평선 지지권이고, 벌린, 아니, 뭐야, 이거, 피보나치 382, 50% 지점이니까 벌써 6개, 7개가 매치돼요. 그러니까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자, 프린트 스크린 하시고, 저도 합니다. 자, 세우라, 프린트, 이때까지 해줬던 거, 프린트 해줬던 거, 전부 다, 코팅 해가지고, 화장실 그 앞에다 딱 고리 만들어가 딱 걸어놔. 그리고 아침마다 봐. 미친 듯이 봐. 남편이 이건 또 뭐냐 그러면 미쳐보려고 딱 이렇게 해버려 그냥. 미쳐요 미쳐요. 앞에 미치다는 크레이지, 뒤에는 리치. 안 미치고 성공할 것 같아요. 절대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매수 기준 몇 개?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겠죠. 알았던데, 이런. 방송만 하면 지금 그냥 한 시간은 기본이죠, 그죠? 야, 그만큼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래요. 제 여기 앞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성의 없다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동안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됐고요. 진도가 안 나가네. 하나하나. 이야기 다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시간 했어. 아. 자, 여러분들, 빨리 나머지는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포스코 좋다고, 양양 보고 있다는데 오늘 못 가지.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보다 올라타고, 그지? 눌려주는 거한번더 체크하라 그랬고, 현대제철 정권이고, 고려아연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안 죽어요. 괜찮다는 거안 죽어. 여기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있죠? 여기 있죠? 이거 올라타는 거 보고 잘 대응해야 돼. 고려아연도 좀더 올려놓습니다. 현대중공업 좀 내립니다. 순서도 조정해요, 이렇게. 서울, 대구 출신. 다음에 서울에 그럼 강연회 가면 보면 되겠네. 고려아연 수급. 수급 안 나빠. 자꾸 들어와. OCI 안 좋아요. 하나케미칼 좋다 하니까 바로 날아가잖아. 오늘 6% 갔어요. 6% 여기 위에 있어. 꼭대기 있어. 최고 꼭대기 상단에. 기관 외국인 막 쓸어담아. 눌리면 무조건적으로 무조건 좀 그렇고요. 눌리면 강력하게 매수하라. 창의는 좋겠다요. 제법 싫었다 했는데 롯데케미칼 멀었어요. LG화학 살짝 관심 가지세요. 살짝. 아직 멀었어요. 여기 올라가고 안 눌리고 자꾸 왔다 갔다 딱 돌파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순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 전에 별로예요 일단. 죄송합니다. LG화학 여기 어디 있는데, 여기 있죠. 조금만 올려줍니다. 조금만. 관심 가져야 돼. 왜? 2차전지, 요쪽이 살짝 돌아올라가는 것 같아. 그죠? 그죠? 살짝 돌아오잖아. 이렇게 순환되는 업종에 대한 느낌을 받아야 돼요. 완전 개꼬꾸라지고 있던 전기전자와 2차전지가 살짝 돌려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관심 가지겠다고 살짝 올려놓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머지 별로예요. 수소차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2차전지보다 수소차가 더 좋다는 거 그대로 유지. 기회를 안 줘서 못 사. 우리 산업 이런 거 여기 살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죠? 일진다야. 여기 살줄 알아야 돼요. 그죠? 이렇게 대주면 살려고 했던 게 바이오메드. 안 눌려주네. 못 샀어. 그것뿐이에요. 눌려주면 사야 되고. 그죠?
자, 정유주 살짝 돌려내고 있고, 은행주는 사자고 이야기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증권주 사자한 적한 번도 없고요. 한국 금융지주 별로 안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한국 투자 증권 그죠? 뭐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관심 가지지 말고요. 삼성화재 별로고,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별로고, 삼성생명 별로고요. 네이버 좀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단기 저항권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카카오 아직 별로고, NC소프트 베리 굿이고, 어저께 오늘 샀어야 되고 그죠? 넷마블 별로로 했습니다. NC소프트를 사라 했는데 NC소프트가 더 좋습니까? 넷마블이 더 좋습니까? 그죠? NC소프트가 더 좋습니다. LG생활 건강 별로고, 아모레퍼시픽 별로고, 신세계 별로고, 호텔신라 별로고, 이마트 별로고, 한전 괜찮아요. 근데 여기 이런 지점에서 살줄 알아야 되는데, 선수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라 그러잖아. 죄송합니다. 올라탈 때 따라가고, 뭐 깨지면 던지겠다. 아니면 여기 하면 추가 매수, 3번 매수 테크닉. 여기서 사고 밑에 지지권에서 추가 매수 해서 적당히 빠져나오는 기법. 그거 쓸수 있거든. 선수는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밑으로 박박 기고 있는 거 하지 말고요. 자, 이 포트폴리오 현대건설하고 현대차, 하나케미칼 정도, 양호, 고려아연하고 양호입니다. NC소프트 이 정도 양호예요, 다. 그죠? 대형제약은 내일 정도, 나 모레 정도,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적당히 조정 넣으면 사 들어갈 수 있다. 고려아연도 내일 정도 뜨면 적당히 여기를,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가 중요한데, 여차하면 이거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제 느낌에는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너무 강하게는 말고, 그죠? 안 올라가면 부끄러우니까 그거 장담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가능성 어느 정도 있어요. 못 올라가요는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자신 없으면 그 정도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앞전 깨졌던 자리, 여기 인근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장 받고 있는데요, 그죠? 여기 딱 뛰어넘는다 올라갑니다. 한 단계 더 레벨업 해가지고 48만 4천까지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관심 있게 딱 보고 계세요. 오, 하락하던 추세 다 돌려내고 뭐라고요? 요게 힌트다고 저는요. 그죠? 근데 아까 또 뭐라고 방송했죠? 아까 여기 대번 들어올린 거 좋았기 때문에 위로 가줘야 되는데 또 처지죠 밑으로. 그러면 이제부터 관심 많이 줄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까 하고 매치 된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의야. 아까 하고 매치 된다. 자꾸 추세 자꾸 깨는 버릇 자꾸 깨고 한번두번 자꾸 틱틱 깨면 안 된다. 여기 강한 추세는 한번 깼거든. 한번더틱 깨고 자꾸 하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관심 많이 줄인다고요. 그런 거다 팁이에요. 팁. 살아있는 팁. 책에 절대 안 넣은 팁. 자, 오리온도 그죠?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습니다. 음식료가 나쁘지 않아요. 오늘 살짝 들어가도 나쁘지 않았어. 그죠? 왜?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 죽어야 돼요, 밑으로. 안 죽고 올라오죠? 죽는 게 당연한데, 안 죽는 쪽으로 올라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살짝 들어갔었어야 돼. 여기서 끊어 먹었던 사람은 여기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고. 그게, 아주 수준 높은 트레이드의, 매매입니다. NC소프트. 오늘 돌파한 순간 따라가야 돼. 그거 힘드니까 미리 이런 데서 적당히 들어가가지고 다 던지지 마라 그러잖아. 추세가 깨졌습니까? 다 던지지 마라. 절대 다 던지지 마라.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는. 일부 물량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 수도 없이 강조했어요. 수도 없이. 다 던지면 안 된다고. 자, 나머지는 다본 거니까 적당히 패스하고요. 자, 셀트리온 삼행제 이어갑니다. 자, 방송 한번 끊고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 무료 방송,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 최강 방송이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계시면 지금 구독 좀 눌러, 죄송합니다.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좀 공유해주시고요. 슈퍼챗 날려주시면 또 힘이 나겠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까 슈퍼챗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돼요. 2,000원밖에 못 벌어요. 이렇게 목에 핏대 올리고 방송하는데.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자, 한번 꼽고 갑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